스쿠버 다이빙은 어디? 웨일즈 다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쿠아TV의 쿠아입니다. 세부로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자격증 따러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웨일즈 다이브라는 업체를 통해서 다녀왔는데요. 공항 픽업부터 숙박, 조식, 중식, 장비, 교육, 자격증 발급까지 한 번에 가능한 업체니까 세부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더마크 리조트는 숙소 밖 뷰가 정말 멋진 곳이었고 2층에는 세부 맛집으로 유명한 카바나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다음 편에서 준비해 볼게요. 비주얼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2층 카바나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게 되는데 여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흰 쌀밥 위에 계란 과일을 얹어주고 음료는 망고랑 파인애플 쉐이크 중 저는 망고 쉐이크를 선택했는데 100% 망고만을 갈아주는 음료라서 진짜 맛있었어요. 디저트로 망고와 파인애플까지 주시는데 더마크 리조트 이용하시는 동안은 조식은 꼭 놓치지 말고 드시길 추천드려요. 오픈워터 교육 1일차엔 간단한 이론 교육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해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교육을 받아야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유튜버 류꽃 언니와 저는 함께 했는데 가기 전에 맞춘 배럴 테리우드가 여기서 정말 유용하게 잘 쓰였어요. 수건 재질이라서 물놀이 필수템이거든요. 쿠안에는 웨일즈 다이브 알렉스 쌤이 가르쳐 주셨는데 웨일즈 다이브, 알쌤 이 조합이 진리인 듯해요. 웨일즈 다이브는 바로 앞에 5m 풀장이 있어서 바로 교육이 가능한 데다가 바다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도 이동이 편리해서 참 좋았어요. 다만 워낙 쿠아는 저질 체력이라 힘들어 했는데 이런 워터 스포츠를 즐기려면 평소에도 체력 관리를 아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쿠아가 이번에 도전한 오픈워터 자격증은 스쿠버 다이빙에 입문하는 초급 단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강사님과 함께 수영장과 개방수역 4회 이상의 다이빙을 거쳐서 다이빙에 관련된 이론과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이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과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다이빙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네!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은 어디? 웨일즈 다이브! 둘째 날은 교육 중간에 삼겹살과 라면이 점심으로 나왔습니다. 교육 받고 먹는 라면의 삼겹살은 완전 꿀맛 그 자체였어요. 사장님이 한국분이셔서 그런지 반찬도 밥도 완전 한국 스타일.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쩌지? 그런 고민? 하고 그러지 마요. 점심 먹고 나서는 마지막 바다 교육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완전 초보들은 바닷속 생물을 구경하고 막 아름답게 느끼고 그럴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 교육 중 가장 힘들었던 물속에서의 마스크 벗고 다시 쓰는 거. 눈물, 콧물 아주 쏙 빼버린 스쿠버 다이빙이었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저질 체력인 쿠아는 물 밖으로 나와서 거의 시체 상태로 있었어요. 몰골이 저게 뭔가요? 지금 너의 상태가 제일 귀엽다고. 아무튼 이틀 동안 무사히 교육을 끝내고 마지막 시험과 다이브로그 기록지를 쓰며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부에서 보낸 할로윈 파티, 또 카바나 레스토랑, 선셋 크루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